19. 수능이 끝나고 성인을 코앞에 둔 시기. 갑자기 생긴 많은 시간,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며 나는 버킷리스트를 적었다. 에피소드 0. 버킷리스트. 그리고 현재 스물. 20살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은 종이는 졸업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그때의 소원들이 기억.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였다. 집이나 길거리에서 신기하거나 재밌는 거 보면 한 번씩은 꼭 따라해봤으며,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항상 엄마한테 저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나중에 20살 되면 그때 해 였다. 염색이나 파마, 심지어 머리를 기르는 것조차 학생다움을 이유로 하지 못했고, 나는 항상 하고 싶은 것들을 성인으로 미루곤 했다. 성인이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니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적어놓기로. 그리고 실행하도록. 나는 지금부터 유튜브에 내 버킷리스트 실행 과정을 올려볼까 한다.